자, 오늘 마태복음 8장, 18장을 좀 함께 나누겠는데, 여러분 이렇게 쭉 사회자 안내를 따라 봉독하다 보니까 자주 눈에 걸리는 몇 가지 키워드가 있죠. 첫째는 어린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린이. 그리고 두 번째는 뜻밖에도 실족해하는 자에 대한 말씀이 한 여섯 차례에 걸쳐서 등장을 하는데,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이 범죄라는 말도 원래 뜻은 실족해하다라는 의미예요. 실족해하다. 그런 차원에서 자주 등장하는 큰 단어가 실족해하다, 또 어린아이. 그래서 흘낏 생각하면 이렇게 이해를 가질 수도 있어요. 아, 어린아이를 잘 대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냥 성경을 피상적으로만 읽고, 아, 어린이가 이번 주에 설교 주제이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또 인터넷 검색을 해가지고 어린이에 관한 무슨 좋은 책이 없나 막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좋은 책이 하나 당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김소영 씨라는 분이 쓴 어린이 세계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TV에서도 한번 소개가 됐더군요. 그래서 그 책을 이렇게 주문을 해가지고 읽으면서 오늘 본문을 연구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의 그 본래 주제가 어린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어떤 설명을 위해서 어린이라는 소재가 등장한 거지, 어린이를 목적을 두고 설명한 본문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읽던 책을 그냥 옆으로 좀 밀어놓고, 아, 그 책은 좋은 책입니다. 그 책은 좋은 책인데, 좀 이 본문에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아, 오늘 내용이 그렇게 싹 흔쾌하게 이해가 될 정도로 간단하고 쉬운 본문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1절부터 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그때라는 말이 갖는 의미가 앞에 어떤 문맥과 연결을 지을 수밖에 없는 이해를 가져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때에, 그 문맥은 좀 잠시 후에 보기로 하십시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이르되, 여기 이제 번역이 하나 빠졌는데, 그 번역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영어로 이제 then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다면 제자들이 물은 거예요. 그렇다면 선생님, 주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질문을 할 때는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그 앞에 어떤 상황 때문에 그렇다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어떤 그 사람의 머릿속에 복잡이 모호하게 엉켜있는 그 내용과 맥락을 모르면 이 질문이 왜 하는지 알 길이 없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17장 멀리 갈 건 없고 17장의 내용을 스케치하듯 그냥 구슬로 좀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이 문제는 어디서부터 야기됐는가 하면 사실상 변화산의 사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유독 핵심 그룹에 해당하는, 그렇다고 뭐 성경에 이 사람들이 핵심 그룹이다 이런 설명은 없지만 예수님의 행적 속에 이 세 사람들이 유독 가까이 있었단 말이에요.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이 셋만 달랑 데리고 변화산이라고 일컬어졌던 산에 오르신 겁니다.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영광의 실체를 목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려올 때는 함구를 시켰어요. 아무에게도 너희들이 본 것을
말하지 말라. 얘기해봐야 이들이 지금 그 영광의 실체를 잘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엉뚱한 소리했죠. 산에서도 아 여기다 제가 초막 셋을 지어드릴 테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계속 삽시다. 그러니까 아직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제자들은. 그런데 또 내려오니까 산 밑에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의 고통의 현장이 고스란히 제자들에 의해서 해결되지 않고 벌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때 제자들이 한적한 한 집에 들어가서 묻죠. 어찌하여 우리는 그 귀신을 능히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면서 끝에 이런 설명을 하세요. 인자가 곧 죽을 때가 가까웠다. 이러한 영적인 무지에 빠진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곧 죽는데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런 분위기를 들으면서 제자들은 점점 오리무중에 지금 빠지는 거예요. 야, 도대체 이분이 뭘 하자는 거냐. 지금 이 길은 예루살렘으로 이제 막 들어서고 있는 길이고 제자들의 인식 속에서는 이제 거의 디데이가 다 온 거예요. 그런데 자꾸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하던 시간 모든 걸 다 투자하고 헌신해서 따랐던 그 수고의 열매를 헌신의 열매를 이제 딸 시간이 됐는데 점점 그 기대와는 먼 얘기를 자꾸 하시면서 동시에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게다가 이들을 더 복잡하게 만든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루시는 방식이에요. 유독 베드로와 그 두 형제에게만 관심을 쏟는 것처럼 다른 제자들은 시기심이 일어날 정도로 바요나 시모나 네가 참 복되도다 이를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베드로의 그 훌륭한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칭찬을 한 거며 이 지금 여러 가지가 제자들 이 다양한 구성원들 속에는 엉켜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한 제자가 대표로 와서 물은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서는 그렇다면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메가, 이 크다라는 말은 부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정확하게 신분, 위치, 그 사람의 사회적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뭘 꿈꾸고 있는 거죠? 예, 이 세상의 원리, 세상의 질서를 기초로 뭐 어쨌든 뭔지 지금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선생님, 선생님의 나라, 선생님이 말하고 있는 천국이 임하면 우리 중에 누가 큰 자가 됩니까? 누가 국무총리가 됩니까? 이제 내가 구성을 빨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곧 그날이 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자들의 기대와 예수님의 행적의 목적지가 지금 뭔가 자꾸 간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누가 큰 자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그 당시 사회적 이해 속에서는 부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가 높은 자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은 거죠. 이게 바로 그들이 꿈꾸던 나라였어요. 예수님이 꿈꾸던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러자 2절을 잘 보세요.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웁니다. 드디어 어린아이가 등장을 해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라는 말은 너희가 지금까지의 삶을 완전히 되돌려서 바꾸어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앞을 보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대답을 했는데 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질문은 뭐였죠?
지금 질문하고 대답하고 맞아요? 틀려요? 맞질 않아요. 질문은 뭐였어요? 누가 큽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미 그 나라가 왔어. 자기들은 그 나라에 지금 중요한 보직을 곧 차지해요. 이 질문으로 봐서 꿈에도 천국에서 이탈할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답이 맞겠어요? 저기 베드로는 제일 많이 그래도 내 곁에서 지근거리에서 수고를 했으니까 이런 사람이 국무총리가 될 거고 야고보와 요한 너희들은 그 아래 장관급은 될 거야. 그 나머지들은 그 행정부서에 뭐 자리 하나는 다 차지할 거야. 누가 큰 자냐고 물었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야 질문에 맞잖아요. 그런데 아예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 너희들이 못 들어갈 수도 있다. 자리는 둘째치고 너희들이 못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런데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설명을 뭘로 했죠?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그런데 여기에 왜 어린아이가 등장이 돼야 되고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소재로 사용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이 주일만 되면 이 본문이 어김없이 등장을 하면서 이렇게도 설교하는 경우를 들어봤어요. 어린아이는 순수하다, 맑다, 의존적이다. 그거는 요즘 우리 현대인들의 개념으로 국어 사전을 풀이하는 식으로 해석을 엮어낸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의 어린아이들은 어떤 존재로 취급받았는가를 알아야 돼요.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고대 사회죠. 어린아이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일단 숫자에도 안 쳐요. 온전한 한 인격과 인간으로 취급을 안 해요. 불완전한 존재, 무가치한 존재, 무능력한 존재. 이게 어린아이에 대한 당시 사회적 통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어린아이를 갑자기 불러다가 한복판에 세워서 이 아이와 같지 않으면 이라는 말 속에는 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맑고 그런 윤리도덕적인 개념을 말했다면 천국은 어떤 일정 분량의 인간의 의지나 노력을 통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 되잖아요. 이건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오히려 그 당시 어린아이를 생각했을 때 그 주변에 막 뛰어노는 히브리 어린아이들이 있었겠죠? 그 한 사람을 불러요. 그리고 이 어린아이들과 같지 않으면 그러면서 부연 설명을 하십니다.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어떻게 하는 자? 낮추는 사람이 천국의 큰 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기 낮춘다는 말을 우리가 그 영어 번역 성경을 찾아보니까 humble이 뭐예요? 겸손이라는 뜻이죠. 대부분의 영어 번역이 겸손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번역된 영어 성경 한 군데를 보니까 원문에 가장 가깝게 번역을 했는데 lowly position. 이게 무슨 뜻이냐고. humble하고 다른 개념이에요. 이건 겸손이라는 말이 아니라 자기를 비천한 존재, 낮은 위치, 무능력한 존재로 인식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큰 자가 되고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을 설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시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기서 어린아이 같다라는 말. 여러분, 고대 시대에도 그렇지만 우리 근현대 사회도 보면 저희 자랄 때만 해도
이렇게 아이들을 향해서 곱게 고상하게 아이들을 대하지 않았어요. 저것들 그랬어요. 저것들. 근데 여기 우리 헬라어 말도 찾아보니까 후토스라고 돼 있어요. 그건 it이라는 영어로 말하면 it, 그것, 저것 이런 뜻입니다. 저희 때는 요즘은 그런 표현을 어른들이 많이 그렇게 개방이 됐다 그래야 되나? 많이 깨우쳐져서 그런 표현을 덜 쓰지만 이게 설교 시간에 할 표현은 아닌데 애새끼들 그랬어요. 그냥 애새끼들. 예. 저것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오죽했으면 방정환 선생님이 헌장을 만들고 어린이날을 제정해서까지 그 어린아이들의 지위를 온전한 인격으로 격상시켰잖아요. 그렇듯이 최근에까지도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낮추지 여기 뭐 사절 잘 보세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랬는데 여러분 이런 어린애들 봤어요? 아유 저는 부족해요. 저는 정말 할 줄 몰라요. 아유 제가 양보하기 이런 애들 봤어요? 어린아이들을 유심히 관찰해 보면 가장 허무맹랑한 것들이 이것들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스스로 낮추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어린애들은. 어린애들은 허황된 존재인데다가 망상병들도 조금씩 있고 그러니까 옛날에 그 뭐 무슨 어린이 그 프로가 한때 큰 문제가 됐었죠. 왜 애들 그 망토 걸치고 막 밑으로 다이빙을 하는 거예요. 아파트에서. 예? 그리고 진짜 우산 펴고 낙하산인 줄 알고 그 우산 잡고 뛰어내리다가 사고를 겪고 그러잖아요. 이 애들이 이게 몰라요, 잘. 그러니까 여기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다라는 말은 어린아이와 같이 그 시대의 개념처럼 비천한 존재, 자기 자신을 비천하게 여기라는 말도 아니에요. 우리가 비천하게 여길 뭐 건덕지가 없잖아요. 비천한 존재인데.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인간을 뭐라고 정의를 하냐 하면 꺼져가는 등불. 등불이 언제 꺼져갑니까? 기름이 있을 때는 꺼져가지 않아요. 기름 다 떨어지고 이제 심지를 태울 때 꺼져간다 그래요. 그 남은 심지를 태울 때 기름이 알량하게 조금 묻어있는 그 심지를 태울 때 등불은 꺼져가는 거예요. 상한 갈대. 그냥 갈대가 아니에요. 상했어 이미. 희망이 없는 존재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바세바 사건을 겪은 후에 그 깊은 슬픔의 시호를 통해서 자기 존재를 재정의하죠. 모태에서부터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나를 우슬초로 정결케 하옵소서.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번제와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니이다. 이거는 구약의 백성으로서 어마어마한 혁명적인 신앙의 갈아엎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당시 율법을 붙들고 그것으로 인간의 의지와 노력과 애씀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에게는 가히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혁명적인 발상을 요구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요구를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런 무가치한 존재와 같은 상태로 우리를 정의하란 말인가?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humbly라고 되어 있지 않고 lowly position. 우리를 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앞에서 어떤 존재로 여겨야 되는가? lowly position.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그런 자만이 천국에서 존귀하게 영광을 큰 자로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공로만이 가능한 겁니까? 그리스도의 공로만이 가능한 행위인데, 자,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 5절을 우리 전체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자, 이거 어렵습니다. 그 뭐 우리 모니터로 또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오늘 본문 중에 제일 쉬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2000년 전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그러니까 이런 무가치한 존재. 왜냐하면 이 당시 유대 사회는 그런 무가치한 존재는 인격으로도 인정을 하지 않았고 또 죄인을 정의해서 사회를 갈라놨어요. 헬레니즘 문명이 들어오면서 바리새인들이 야 이러다 다 섞여서 다 공멸하겠다 해서 그들은 우리는 그래도 율법대로 살자. 그것이 그들이 추구하는 복이었어요. 해서 유대인들은 특별히 바리새파를 중심으로 그러면 우린 누구같이 살지 말아야 되는가? 사회적으로 규범을 만들고 규정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장애인, 여자, 이방인, 세리, 창기 이런 사람들은 다 그들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어린아이는 온전한 한 인격으로도 취급되지 않는 그런 존재였다 그 말이에요, 그 시대가.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영접하면 뭐래요 예수님이? 나를 영접한 거래. 나 예수님 자신을 영접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을 때 당시 사람들은 이건 무시무시한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이 비슷한 말을 마태복음 20장 넘어가면 예수님이 한번 하시죠. 그 부분을 나중에 우리가 따로 보겠지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옥에 갇혀 있을 때 너희가 돌아보았고 내가 헐벗을 때 너희가 입을 것을 갖다 주었고 내가 주렸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갖다 주었다. 병 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돌아봤다. 그러한 사람들은 주로 이 당시에 사회적인 비천한 자들이에요. 근데 그 비천한 자를 돌아본 걸 예수님은 뭐라고 재정의를 해주죠? 나를 돌아봐 준 거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 영접이라는 개념이 두드러지는 겁니다. 영접한다는 게 뭐예요?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영접하는 것은 그와 내가 동등한 가치와 존재라고 여겨질 때 영접을 해요. 환영을 하고.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나를, 그런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예수님이 누구와 똑같이 취급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자들과 비천한 존재로 누더기 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스스로 자기를 제안하셔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뜻이에요. 왜? 우리와 똑같이 되시고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땅에 그런 어린아이와 같이 비천하게 불완전한 인격으로 가치 없고 무기력한 존재로 취급받던 그 사람들을 영접하면 예수님은 누구를 영접하는 거래요? 자기를 영접하는 거래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이 어떻게 끝나는가를 잘 보세요. 14절 보시면 이렇게 끝이 나요. 14절.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자 앞을 보실까요? 질문이 뭘로 시작이 됐죠? 누가 큰 자입니까? 큰 자의 반대 개념은 뭐예요? 작은 자. 작은 자는 누구를 가르치죠? 이 사회에서, 당시 사회에서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비천한 자입니다. 사회에서 완전히 배제된 죄인이라고 규정되어진.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병들고 죄인 취급받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세요.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여기 잃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바로 이러한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자들을 보통 어떻게 여깁니까? 우리 세상의 눈과 기준으로 어떻게 여기죠? 그런 자들을? 10절을 잘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네. 이렇게 천사까지 동원해서 그들을 돌보는 천사들이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보고하고 직구한다 그 말이에요. 그들을 돌보는 천사들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역할과 기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하죠? 없인 여겨요. 여러분 왜 없인 여깁니까? 우리 인간이 보통 그런 비천한 자, 낮은 자, 소위 사회적 약자들을 왜 없인 여깁니까? 나는 적어도 너보다 낫다라는 교만 때문에 없인 여기는 거예요. 난 너랑 달라. 너 같지 않아.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그런 우리들과 같이 되시려고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영접했다고 쳐주는 거지 진짜 영접은 누가 하신 겁니까? 예?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신 거예요. 그런 긍휼을 입은 기초를 바탕으로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라이프 스타일은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이런 비천한 자, 작은 자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사회적으로 예수님이 꿈꾸던 그런 물리적인 이 땅의 나라가 임하면 누가 큰 자입니까? 사회적 기초로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천국의 윤리 기초로 그 큰 자에 대한 질문을 전혀 다른 기준으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낮은 자. 이건 계급이 낮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없인 여기던 자들, 낮은 자들. 이것이 우리 삼일교회의 우리 형제 자매들의 일생에 흐르는 삶의 순종의 스타일이 돼야 돼요. 이것이 교회 공동체에게 지금 부탁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쳐선 안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존하는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보다는 과제는 엘리트주의를 빨리 벗어야 돼요. 그리고 숫자와 규모와 크기라는 우상을 내려놔야 돼요. 언제나 성경의 은혜와 기적의 본물은 어떻게 터지죠? 성경에 등장하는 여인들의 피 맺힌 절규의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이여 나는 비천한 기집이오니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마리아의 기도가 그랬고 한나의 통곡의 기도가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낮은 곳으로 흐르고 고이고 모이더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은 그렇게 터뜨려지고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스펙도 준비해야 되고 엘리트주의를 벗어나라 그래서 전부 사회적인 지위도 명성도 얻지 말라 그 얘기는 더더욱 아니에요. 그런 지위와 직능을 가지고 살지라도 우리의 심령은 항상 어떤 존재로 자리매김해야 될까요? 로울리 포지션. 저는 비천한 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세상적으로 좋은 직장과 일터를 가지고 물질과 은사를 가지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비천한 태도예요. 물량적인 시각과 기초를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믿습니까? 오늘도 이 모니터로 또 이 현장에서 예배하는 우리 3일의 귀한 청년들, 우리 성도들이 첫째는 낮은 자로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낮은 자를 영접하는 순종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은혜 없인 되는 게 없어요. 제가 정부에서 또 두 주 이렇게 비대면으로 전환한다는 뉴스를 탁 들으면서 제가 회개한 게 하나 있어요. 너무도 선명하게 기억하는 게 올 봄에 그 당회를 하다가 이제 장로님들이 아, 이 상황이 뭐 언제까지 갈 거냐 이 걱정들을 좀 하시길래 이제 좀 편안한 마음으로 안돈시킨다는 차원에서 아이 이제 뭐 하반기에 백신들 한 70% 이상 맞고 또 좋은 약들이 개발되면 뭐 금년 말에야 뭐 일상으로 전부 돌아갈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백신만 맞으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이게 목사의 신앙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그 넋두리 같은 제 얘기를 하나님이 들으신 것 같아요. 뭐 어째? 약이 개발되고 백신만 맞으면 다 돼? 이놈 봐라. 그리고 1,000명이 넘어가는 이런 상황을 제가 보면서 아, 이게 입방정이 문제다. 입방정을 넘어서 여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정말 인류의 역사와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은 1서부터 100까지 은혜 없이는 온전해질 수가 없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백신도 필요하고 뭣도 필요하지만 정말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빈말이 아니라고요. 빈말이 아니고 여러분들 그 관절 속속이까지 배어 있어서 정말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다는 고백.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연습도 안 되는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여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다는 여러분들의 절절한 노래가 또 한 주간에도 삶의 현장에서 흘러가고 찬양으로 터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